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침이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방역과 일상생활을 병행하자는 취지인데요. 시민들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청 김성학 재난대응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는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의 방역 대책이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제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그런 방역이주 방역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부터는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여가생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방역수칙을 만들고 준수하는 일상생활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유연한 방역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정부 발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시설은 얼마나 되고 또 이번에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정부 방역 대책으로 운영을 제한받았던 우리 시의 민간시설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약 1,700여 개소의 시설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들 시설별로 방역 담당자를 지정하고 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폐쇄되었거나 운영이 중단되었던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이런 공공시설도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광주시도 이 생활방역 전환을 앞두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생활방역 전담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 유행에 대비해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기구로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에서는 정부 31개 방역 지침을 해당 시설이나 영업장에 전파하고 이들의 이행사항을 지도 점검하는 그런 시 본청 17개 부서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조속한 정착을 위해 31개 방역 지침과 관련된 협회 등 그 민간단체와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생활방역의 생활화를 적극 유도하고 홍보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건강한 광주 공동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제까지 길었던 황금 연휴도 지났고 또 순차적으로 계약도 확정이 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국내 사정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해외 유입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외 유입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공항을 통해서 광주로 오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시에서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시키고 이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으로 판정되면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집단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주는 등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공동체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일상 속에서 속에서도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적 측면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와 일상을 다소나마 회복시키면서 코로나19 장기 유행을 대비하자는 좀 유연해진 방역 대책이지 결코 코로나19 발생 이전은 그런 일상생활로 복귀도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네. 모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휘해서 적극 그 생활 속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시청 김성학 재난대응과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